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에 내려오실 때 로마 군병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가시면서 끌려가실 때에 성경은 대단히 비극적인 그리고 안타까운 한 사실을 성경은 이때 상황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니라 그리고 도망해버렸습니다. 열두 제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남은 열한 제자는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그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빌립보서 2장 6절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영광의 그 자리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랑곳 없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입니다. 정욕적이었습니다. 육신적이었습니다. 전부 예수님보다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한국교회의 수많은 사람들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단히 세속적이요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정욕적인 내가 무엇인가 하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살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조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미련 없이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교회 생활에서 내게 불이익이 왔을 때에 언제든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처럼 주의 몸된 성전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시대를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아가신 것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는 도망간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확인하게 그들의 옛 모습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만났던 그들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를 만났던 그들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만났던 예수님의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은 전부가 세상적이었습니다.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는 자신들의 모든 이기적인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세속적인 모습도 사라지고 정욕적인 모습도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열한 제자 가운데 모든 이 제자들은 순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무덤에 찾아왔더니 흰옷 입은 한 천사가 청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무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베들레헴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씀했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한 가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인수 안전뱅이 된 자를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았더니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렛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나사렛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 이 지명이 주는 의미는 대단히 깊습니다. 하나는 지키다. 나사렛이라는 곳에, 열악한 곳에 나는 힘들고 인생이 고달픈 나사렛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나사렛 이 이름이 주는 이 의미 속에 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 내 신앙 지키는 사람.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난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이런 사람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나사렛 예수를 찾아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사렛 예수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시대는 무덤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치지 않는 부활은 없습니다. 노크로스 노크라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십자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찼니? 그러면 이제는 네가 대신 너도 못 박혀라. 무엇을 말합니까? 그 못 박히는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는 내 육신이 못 박히는 곳입니다. 내 정과 육이 못 박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송곳을 아무리 찔러도 아픈 통증을 못 느낍니다. 죽은 사람은 혈기가 없습니다. 혈기도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고집도 죽어버렸습니다. 내 정력도 죽었습니다. 내 육신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쥐어줘도 검덩어리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한지 아십니까?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오늘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여, 내 육이 죽었습니다. 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부활의 자리에 나도 그 자리에 서게 하소서. 오늘 반드시 십자가에 내 자신이 육의 모든 것이 박혀야 부활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고집이 죽어지게 하시고 혈기도 죽어지게 하시고. 열두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몸에 달아 자살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신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스스로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몸에 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열한 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로 확연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과거에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탐욕적인 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인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제자인데 이 사람이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영국에 건너가서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영국을 복음화시켰던,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라고 가나안인 시몬이었습니다. 지금도 영국에 가면 처처에 많은 이 가나안인 시몬에 대한 유적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아직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영국을 시작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의 꽃이 피기 시작했던 이 장본인이 바로 가나안인 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 복음을 전한 후에 페르시아라는 곳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폭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힌 그는 톱으로 몸을 두둥하기로 잘랐습니다. 그는 죽음이 임박하면서 자신의 살을 파고들어가는 이 톱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톱으로 켜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디두모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디두모 도마는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디두모 도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 때에 디두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이 디두모 도마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으로 주님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만져보고 창자국으로 상처난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또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노라.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덟 해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손과 내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디두모 도마는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부활 전에 예수님 만났던 그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면 인도로 가게 됩니다. 역사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도로 건너간 그는 에데스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럼 붙잡혔는데 이 사람이 칼로 그를 찌를 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사형 집행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디두모 도마가 하는 말이 예수를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갑시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이제는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디두모 도마였습니다. 디두모 도마도 장렬한 순교를 했습니다. 가난인 시몬도 순교했습니다. 과거의 그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마태 제자는 이디오피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디오피아에 건너가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전역을 돌고 난 후에 그는 지금 이집트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구 애굽이 되겠습니다. 가는 도중에 길목에서 잠복에 있던 폭도들에 의해서 이 사람 무참하게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네 번째 제자가 있습니다. 빌립 제자가 있습니다. 이 빌립 제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히에라폴리스에 간 그는 예수를 전가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무참하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예수를 전가하다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두면서 주여, 지난날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해는 그 후에 로마로 옮겨져서 로마 지역에 그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면 로마에는 성 빌립이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 그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순교한 제자입니다.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인도로 갔는데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원주민들한테 붙잡혀서 곤봉으로 맞았습니다. 곤봉으로 맞은 그는 석 달 동안 실신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서 칼로 살갗을 껍질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이 사람을 토막을 내어서 자루에 담아 바다에 던져진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사람,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역사를 보게 되면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초대 교부 오리겐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록한 역사를 보게 되면 AD 64년이면
예수님이 AD 33세를 일기로 서기 33년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서기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오리겐이 기록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네로 황제가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방화범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방화범을 몰았습니다.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때 로마 군병들이 무차별적으로 로마 시민들이 합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순환이 닥쳐왔을 때 로마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부인과 함께 한 언덕을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도망을 치는 그 현장에서 언덕을 넘어갔을 때 갑자기 눈앞에 처참한 모습의 한 분이 베드로 앞으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걸어오셨습니다. 자세히 보던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30여 년 전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때 처참한 모습의 고분을 당하셨던 피투성의 주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아는 척을 할 때 예수님 이 베드로가 엎드려 있는 이곳을 냉정하게 싸늘하게 지나쳐버리십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로마 시민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시는데 뒤에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다음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쿠바디스 도미네, 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부르는 베드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대신 불타는 로마 시민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내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간다. 저 불타는 로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신이 30년 전에 예수님 붙잡혀서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저 예수 몰라 부인하며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자신이 무너지는 자신의 처참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는 울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함께 손을 잡고 불탄 로마 시내를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한테 붙잡힌 그는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때에 그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그들을 정상으로 매달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형 집행자에게 베드로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형 집행자가 왜 그렇게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말하냐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 주님이 달리신 모습으로 나는 감히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거꾸로 매달린 이 베드로 노 부부는 마지막 그들의 숨이 끊어질 때에 옆에 있던 베드로 부인이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마지막 그들의 인사는 그렇게 말한 후에 그들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일곱 번째 제자가 있습니다. 야고보란 제자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 바로 헤드란 AD 44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순교했던 헤드당 선에 목에 잘려 순교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죄가 되어서 이 사람은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전부 순교의 자리로 그들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덟 번째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던 성경 다수본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AD 98년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는 긴 밤모습의 유배 생활을 끝나고 그는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 번은 끓는 기름 가마솥에 한 번은 독사 굴 속에 던져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온몸이 진물이 질질 흐릅니다. 이 사람은 100세까지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로 돌아온 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부탁했던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했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봉양했던 것으로 지금도 그 유적지는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습니다.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라 말은 벼락치는 성격이란 뜻입니다. 너는 번개 같은 그런 다혈질의 성격이고 너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며 너는 성격이 대단히 거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단적인 성경에 기록된 예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실 때에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바로 이 요한이 하는 말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이 동네를 다 태워버립시다. 사람 다 죽여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격정적이고 격렬하고 아주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성격이 대단히 거칠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성격이 뒤바뀌어졌습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 일명 사랑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들것에 실려서 100세 때 나이가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다닐 때마다 이 사람 입에서는 다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시오, 서로 사랑하시오. 제자들이 묻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설교 내용이 없습니까? 했더니 첫 번째도 사랑이요, 두 번째도 사랑이며 세 번째도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홉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가 오병이어의 주인공입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열두 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었던 이 현장의 기적의 그 주인공 자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X자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 아가야라는 곳에서 이 사람은 장렬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카톨릭에서는 X자형의 십자가를 사용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가리켜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머릴린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안드레가 X자형에 못 박혀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안드레 옆에 한 소년이 울고 서 있었습니다. 밑에 그 어떤 설명이 되어 있냐면 옆에 울고 서 있는 이 소년은 바로 오병이어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던 소년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힌 안드레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열 번째 제자가 있습니다. 유다 다데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유다 다데오의 제자는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이 사람은 장렬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열한 번째 제자가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제자가 있습니다. 역시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무수하게 던지는 돌에 맞아서 이 사람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은 전부가 마지막 그들의 인생의 삶은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전부 한결같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부활 전에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 그들 속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부활 후에 만난 예수님의 모습과 이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우리가 찬양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내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나의 모든 정과 유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부활의 자리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도 오늘 11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마지막 12번째 가룟 유다가 제외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정이 지치지 않는 가정, 지치지 않는 이 사회, 지치지 않는 정치권, 지치지 않는 한국 교회가 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